오늘 같은 날은 이게 우리 어머니 헐기죠? 이거 헐기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어린 시절에는 의미가 크죠? 나는 어린 시절에 신인이지만 그래도 한 여자 몸에서 태어났죠. 응? 자식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자식은 어머니의 자식이 있고 아버지의 자식이 있죠? 그죠? 어머니의 자식이 있고 아버지의 자식이 있어. 그래, 아버지의 자식은 아버지의 자식은 신의 자식들이야. 즉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창조한 자의 자식들이야 이 말이야. 이 자는 여자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남자죠? 남자가 와 있는데 여러분이 자식들이야. 알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소아적인 데서 자식이야. 즉 말하면 우리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센터가 하늘이야. 이것이 천기가 도르죠? 천기. 여기는 입은 뭐가 도르죠? 지기가 도르죠? 그러면 천기가 도르는 콧구멍. 요게 잘생겨야 될까? 집이 지기가 도르는 입이 잘생겨야 될까? 천기가 도르는 코가 우리 얼굴에 정확하게 센터를 차지해. 중앙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중앙을 차지한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천기가 도는 거는 3분만 천기가 안 도르면 죽게 돼 있어. 하늘을 3분만 거부하면 죽어요. 모든 사람은 다 가버려. 지기를 거부해. 먹는 걸 거부하는 거야. 땅속에서 오는 걸 거부하면 한 달, 두 달도 버텨. 안 죽고. 그래, 안 그래요? 이 천기를 거부한다거나 천기는 허파하고 연결돼 있어. 허파 천기를 건드리는 자들은 주로 재벌들이야. 재벌들. 이 자기의 입을 잘 먹었다고 천기를 건드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입을 위해서 지기를 위해서 노력만 한 자들은 천기가 망가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재벌들이 주로 폐암이 많이 걸려주고 스티브 잡스, 이병철, 이건희 다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자들이야. 그 사람들은 입을 위해서 뛰면은 반드시 우리 하늘에서는 허파를 절단해버려. 허파를. 자연의 순리야. 무슨 이해가죠? 여기에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이거는 하늘의 기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지기에 땅에다가 주둥아리 넣는 거 뭐 재물 전부 집 먹고 살 궁리만 하면은 나중에 허파를 절단내가지고 그 돈 써보지 못하고 가게 만들어. 그래야 그래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주역에서는 태음 체질이야. 무슨지 알죠? 그런 사람들은 뭐요? 화문으로는 대. 응? 요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요거에 반대가 돼버려. 소폐. 그죠? 응. 폐는 작아지고. 폐는 작고, 입은 크고 돼버리니까,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요? 태음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재벌들은 거의 태음 체질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폐 기능은 작은데, 먹는 기능은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지. 그 이 폐자는 왜 폐자요? 폐자는 왜 이 달월자변에 도시 시장 시자를 쓰나? 물물기한?
교환을 해야 되니까 시장이야. 우리가 재래식 시장이나 무슨 시장에 가면은 물물 돈하고 뭐하고 바꿔 안 바꿔? 물물교환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작거리란 말이야. 왜 제작거리 시장을 쓰냐? 거기에서 물물교환이 일어난단 말이야. 폐에 산소 들어가서 이산화탄소하고 교체해서 내보내니까 시장이지. 시장. 그래서 조상들이 글자를 만들 때 폐는 시장 기능이다. 또 이걸 다르게 파장할 때는 시라는 건 큰 나라에서 중심지란 말이야. 중심지는 모든 법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 안 내려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죠. 시에서 모든 몸으로 산소가 가 안 가? 산소가 가 안 가? 서울에서 모든 법이 내려가죠. 법이 서울에서 만들어져서 지방으로 내려가. 그죠? 시장도 이 도시도 도시에서 지방으로 산소가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 이, 폐는 요 코에서 지방으로 전체 몸으로 산소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폐가 그걸 시장 역할을 해. 그래서 시자를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폐가 코로나가 오고부터 폐가 굉장히 우리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첫 번째 장기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 인류가. 야, 저게 그냥 코로나 걸리면 폐렴이 와버려. 이 천기를 딱 막아버려? 천기를. 아, 위장병이라면 안 죽지. 다 살지, 그냥. 뭐, 위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질이라 뭐 콜레라 사는데, 이거는 그냥 숨통을 딱 조아버려. 숨통을. 천기를 망가뜨린 놈들이야. 공기 더럽혀서 환경 오염시켜서 너가 맛 좀 봐라. 너가 우주의 지구의 공기를 더럽혀? 어디 한번 맛 좀 봐, 이놈들아. 숨통을 탁 멈추게 해버려. 아, 그래, 안 그래? 미국이 월남전에 10년간 월남전에 가서 미국 사람이 죽은 사람이 5만 천 명이야. 미국이 월남전에서 죽은 사람이 10년간 5만 천 명 죽었다. 이것도 많이 죽었죠? 5만 천 명. 그런데 10년간이야 이게. 그런데 1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천기를 막아버리니까 50만 명이 죽어. 몇 배야? 10배야. 시간은 그거 10분지 1인데. 아, 이걸 10년을 곱하면 이게 몇 명이요? 500만 명이 죽은 것 같아. 어마어마하죠? 아니, 미국 국민이 월남전쟁 10년 동안에 5만 천 명이 가서 전부 죽었어요. 부상자는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 한 나라 대통령이 쓸데없이 월남전에 왜 끼어들어? 뭐하러 월남전에 끼어들어가서 미국 청년 5만 천 명이 지금 묘지에, 미국 가면 전신의 묘지야. 도시 복원에. 그 묘지에 전부 갖다 눕혀놓고 그 몇십만 명을 다리가 잘라지고 불구자 만들어놨어. 미국 사람들이. 응? 근데 우리 한국 군대를 불러가가지고 같이 친구 따라 강당 간다고 우리가 갔다가 우리는 10년 동안에 5천 명이 죽어. 미국은 5만 명이 죽었다. 우리 10배. 응?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용감해요. 용감하다니까. 전쟁 들어가면 미국 사람들은 눈치 안 봐. 그냥 싸우면 그냥 싸우지. 도망가고 이런 게 없어. 이 권총 쏘던 사람들이라 뭐 겁이 없어. 그냥 죽으면 죽는 거 보다. 이렇게 쳐들어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죽는 걸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 천기가 때를 천기를 막는 이런 전염병이 올 때는 하늘이 하늘에서 주는 벌이야. 여기 오는 병, 지기에 오는 입에 오는 병은 변방에서 오는 병이야 이거는. 무슨 이제 알겠죠? 네.